네, 오늘은 세븐나이트 업데이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업데이트 안내. 자, 신규 추가 내용. 신규 전설 등급 영웅이 추가됩니다. 전설 지원형 영웅의 샤이가 나오는데요. 자, 영상 먼저 보죠. 샤이. 세상엔 보물이 아주 많다, 샤이. 나는 거 샤이. 돈을 뿌리네. 신규 전설 엘레나의 것 샤이 등장. 이젠 여신님의 보물을 찾을 거다 샤이. 세븐나이츠 2. 자, 뭐 그러네요. 그러면서 영웅의 기억이 나오네요. 보물 사냥꾼 퀘스트 추가해서 20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샤이의 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재화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더지 만물 상점 리뉴얼인데요. 개발자부터 얘기했었죠. 판매 리스트가 리뉴얼이 됩니다. 판매 시간은 변동이 없고요. 상품의 가격이 할인된 가격으로 또 개선이 되고, 루비 구매에서는 전설 전불 등급 영혼석이 나오고요. 전설 등급 장비 제작 재료, 뭐 희귀 영혼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 이게 또 가격이 낮다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 빛결 파편, 만능 전술서 뭐 이런 것도 주네. 자, 무료 같은 경우에는 전설 등급까지 나오네요. 전설 등급 영웅, 영혼석, 장비 제작 재료, 뭐 붉은 정수 기억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골드 구매는 마찬가지네요.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가 있네요. 일단 상품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더지 상점 요즘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오, 이제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표에 안내된 주요 아이템 외에 영혼석, 장비, 장비 제작 재료, 장비 성장 재료, 각종 입장 티켓에 대해서 추가 및 개편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샤이 영혼석은 획득할 수가 없고, 더지 만물 상점의 아이템은 기존과 같이 개별 확률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궁이 또 나오죠. 파멸의 시련이라고 해서 30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요즘 미궁이 또 워낙 쉽기 때문에 제가 또 공략 영상도 안 올리고 있는데, 뭐 다들 클리어 잘하고 계시죠? 문서 얻을 수 있고, 네, 기억 조각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야, 신규 전불 등급 장신구 9종이 추가가 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해서 총 3종의 추가인데, 이것 때문에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죠? 신규 전불 등급 장신구는 제작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각각의 장신구 상자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며, 왜곡된 기억, 잊혀진 기억을 통해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옵션 보죠. 먼저 운명의 서약, 이쪽으로 보시면 치확이랑 치피가 증가합니다. 소폭 상향을 또 먹었네요. 25% 30%, 2세트는 37.5, 치피 70, 3세트는 50에 11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치명타 장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장신구를 해서 그 의존도가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VE에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서약, 픽 역시 100% 확률로 공격자를 밀어내고 퍼센트 확률로 속박을 시키는데요. 쿨타임은 10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덱에서 쓰면 야, 방덱 치다가 계속 밀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두 개 껴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불멸의 서약,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죠. 생명력이 10% 이하일 때 땡땡초 통한 불사, 그리고 쿨타임 감소, 상적증이 오르는 건데, 이 부분이 약간 하향을 먹었습니다. 쿨타임이 원래 20초 막 이랬는데 이제 10초로 1세트는 상적증도 8% 증가로 약간 좀 내려간 모습인데, 그래도 좋아 보이긴 하네요. 기존에 쓰는 분노보다는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장신구 추가에 따른 장비 도감 버프가 추가가 돼서 무조건 얻어야겠죠? 도발 저항, 밀쳐냄 저항, 끌어옴 저항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제작의 기타 탭에서 골드, 루비, 붉은 정수를 사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1일 10회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운명의 장신구 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재화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운명의 장신구 1일 10회 할 수 있고, 한 번당 골드 20만원이기 때문에 하루 200만원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는 확정적으로 전설 영혼석 파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개를 사면 60개를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좋아 보이고요. 물론 골드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불완전한 운명의 기운, 이걸 모아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운이 좋다면 운명의 장신구 소환권에서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번 만에 그냥 바로. 와, 이게 또 난리 나겠네요. 무과금인데 뽑았어요 이러면서. 아, 네. 자, 그리고 대자연의 장신구 붉은 정수 10개로 뽑을 수가 있고요. 1일 10회니까 정수가 100개가 필요하겠죠. 하루에 기억의 흔적이 나오고 불완전한 대자연의 기운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운이 좋다면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환권에서.
이것도 뭐 사야겠죠? 무조건 사야 될 것 같고. 자, 불멸 장신구. 역시 가장 좋은 장신구는 루비로 판매를 합니다. 150루비인데 한번 살 때 1일 10회, 그러니까 하루에 총 1500루비가 필요하고, 와, 여기에서는 지도 25개, 그리고 불안전한 불멸의 기운 1개, 불멸의 장신구 소환권 1개, 여기서도 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작하려면 총 필요한 개수는 1000개입니다 각각 10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씩 산다고 하면 100일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제작으로 만들면 물론 선택권으로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100일 동안, 이야, 루비 15만개가 필요한데. 그래요. 일단 저는 구매할 것 같긴 한데 비싸긴 합니다. 자, 그리고 8인레이드 악연의 끝 밸런스 조정. 카타스트로프가 죽음의 별 스킬 시즌 시 캐스팅 시간이 증가가 되고, 스킬 패턴의 이펙트가 감소, 파티레이드 진행 시 회복 및 버프 계열의 효과 적용 범위가 증가하도록 개선, 플레이 타임도 나중에 좀 줄인다고 하는데 그것만 줄여주면 괜찮게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규 이벤트 샤이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업 진행을 하죠. 2주 동안 5월 20일까지 하고, 그리고 포디나 아일린이 확률업 하네요. 일주일 동안. 네, 뽑으면 될 것 같고, 뭐 천장이 있어서 부담은 없죠. 그리고 전설 장비 풀세트 지급 스페셜 미션 이벤트, 이벤트 기간은 5월 20일 점검 전까지고, 그 밖에 오류 수정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샤이 스킬 보죠. 네, 엘레나의 검 샤이 보겠습니다. 전설 등급이고 지원형, 이렇게 생겼네요. 일러는 영상 있는데 영상 볼까요? 여신님 뭐든지 샤이에게 맡기셔. 뭐 중거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스토리. 엘레나의 여신님은 좋은 친구다 샤이.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로 힘을 얻게 된 샤이. 본래 뛰어났던 마법 재능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스토리가 있고요. 패시브 스킬 보면 아프지마 샤이. 스킬 사용 시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자신의 최생명력의 15렙 기준으로 22%만큼 회복. 첫 번째 스킬 눈감은 샤이.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모든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40% 확률로 실명을 거네요. 힘내 샤이. 모든 아군에게 받는 피해 감소, 받는 회복량 증가. 오, 좋고. 도와주겠다 샤이.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자신의 최생명력의 퍼센트만큼 회복. 해로운 효과 해제까지. 궁극기 일어나 샤이. 대상을 부활시키며 모든 상태 이상 저항 확률이 증가.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카린 말고 전설 힐러가 없었는데 샤이가 나오면서 힐러 역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투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PVE에서는 네, 확실히 좋아 보이죠. 샤이 나오는 대로 뽑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시간은 5월 6일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니까요 총 4시간. 패치가 끝나는 대로 생방송을 또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샤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